네, 들으신 것처럼 정부가 지속가능 항공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네, 국내 지속가능 항공유 도입 의무화에 맞춰 산업 성장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임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속가능 항공유 SAF 확산 전략에는 도입 의무화 로드맵과 함께 업계와 산업 성장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우선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부터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R&D,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늘립니다. 아울러 투자가 확정될 경우 전담 TF를 만들어 인허가 절차까지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높은 생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생산 세액 공제도 마련합니다. 이 밖에 원료의 다양화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기존 SAF 원료의 범위를 규제 완화를 통해 보다 넓히고 기업이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선 실증, 검증 작업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에 나섭니다. SAF 원료 확보부터 상용화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품질 기준과 검증 시스템도 마련하겠습니다. 글로벌 SAF 수요는 2030년 1,83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탄한 공급 능력을 갖춰 세계 1위 항공유 수출 국가의 위상을 굳히겠다는 포부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